알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하준에 대한 쓰잘데기 없는 질문 모음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떡하죠? 다한증 치료 받으세요? 네. 보톡스 다한증 치료 받는 거 있어요? 다한증 치료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걸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주길 바래, 도대체? 어? 자,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쓰잘데기 없는 이 질문 두 번째. 오빠, 저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오빠, 저 좋아요? 그랬는데, 아니요, 싫어요. 누가 질문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싫어요. 내가 네가 누군지를 알고 좋아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를 얼만큼 안다고? 어? 나 그렇게 좋다고 쉽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쓰잘데기 없는 질문 두 번째 끝났고요. 자, 쓰잘데기 없는 질문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빠, 머리숱 많아요 그랬는데 요즘에 머리숱 점점 빠져가지고 오빠 미치겠어. 심어줄래? 돈 많이 벌어서 좀 심어줄래? 오빠 좀 심어줘. 오빠가 젊을 때만 해도 정말로 두꺼운 모발에 정말로 숱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모발 씨름 하잖아. 이렇게 막 하나 이렇게 머리 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먼저 끊어지는 거. 나 그거에서 진적한 번도 없어.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머리가 얇아졌어. 머리가 엄청 얇아지고 머리숱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워. 어쨌든 자, 오빠 돈 많이 벌어서 머리숱 좀 심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쓸데없는 질문 네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를 만세로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이거 경진이구나. 경진아, 그때 형이 얘기했어. 괜찮아. 대신에 만세는 구하준한테만 해. 알겠지? 여기 우리 헤이준 TV에는 계급이 딱두 가지밖에 없어. 구하준 그리고 나머지야. 그렇기 때문에 구하준이 갑이니까 항상 들어올 때 하준님 만세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한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쓰잘데기 없는 질문 네 가지 모음 다 들어봤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저기 원서 넣어서 되는 곳 취업해야 될까요? 잘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꿈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질문한 사람 아직 있어요? 조금 이게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질문한 사람 있어요? 이거 질문한 사람 아직 있어요? 나와보세요. 질문한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우리 미드미드리가 질문을 해줬구나.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 미드라.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가차없이 김치 싸다구를 있는 대로 후려 갈기는 스타일이에요. 미들미들이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미들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찾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요. 자, 내가 우리 대딩이들한테는 꼭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대학 나오기 전에 그거 안 찾잖아?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그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절대로 못 찾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현실이라는 게딱 나한테 앞에 와. 그러면 현실에 딱 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취업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살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 우리 비니비니16님께서 또 별풍선 100개로 또 토크팬 가에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인사해 줄게요. 제가 미드리를 조금 혼내야 돼가지고, 16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우리 미드리의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드라,
하던 얘기는 마저 하자. 절대로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 무조건 찾아야 돼. 아니, 여기저기 원서 넣어서 되는 거 취업해. 그럼 네가 로봇이지?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딩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차별화하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키워내지 못하면 절대로 도태되어지는 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예요.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 면접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진짜 단순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 단순한 스펙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스토리가 있고 진짜 뭔가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당하게 되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들미들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생을 걸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진짜 심각해. 근데 괜찮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가 시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 세 가지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두 번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세 번째,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뭔지. 이세 가지를 내가 실제적으로 적어보고 그거의 교집합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대딩이들은 점점 더 시간 없어. 그냥 졸업하지 마. 그냥 취업하지 마요. 나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곳에 취업하고요. 나의 가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데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치와 맞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곳을 취업을 해요. 자, 그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확신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해. 아무리 대배우 연기자가 하더라도 그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가치를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들 한 명으로 세상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오케이? 알겠어? 우리 미들미들이 지금 듣고 있어? 알겠죠? 그래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미들미들이가 지금부터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나한테 자극 줄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과 만남들을 계속 해가지고 내 주변에다 끌어모으세요. 그거 할수 있어야 돼. 좋은 사람 있으면 가서 달라붙어. 달라붙어.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아, 쟤는 뭔가 이루고 있어. 그러면 쟤 비밀이 어떤지를 한번 가서 보는 거야. 알겠지? 좋은 것들을 내 걸로 쏙쏙쏙쏙쏙쏙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노력을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학교 시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딩이들, 파이팅 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대딩이들이 정말로 꿈을 가진 핵폭탄인데 어떻게 터트려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헤이즌 TV를 보고 있는 대딩이만큼이라도 정말로 이제 나의 가치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해 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1분이에요. 지금 1차 질문 받았는데, 한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늦게 와가지고 질문을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지금 31분이거든요. 35분까지 딱 질문 세 가지, 제일 좋은 질문 세 가지만 제가 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et's go! 아, 그리고, 자, 이 지금 질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비니비니16님께서 아까 별풍선 100개로 통큰팬 가입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메가 114개 고마워요. 오빠가 이거 해줬어야 했는데 이거 리액션을 못해줘가지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날 행복하게 만드는 별풍선도 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질문 지금 3분 남았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리야, 그거 오빠가 해줄게. 그거 오빠가 해줄게.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자. 요거 질문까지 받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뭐야, 네개 받았네? 네 가지만 이 질문 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또 구하준한테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개인 방송국 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일요일 날에도 또 10시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2차 질문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하주님, 어른들은 인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빠르게의 뜻이 뭔가요?라고 했는데 저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프리카 TV를 하고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저한테 빠르게 의미, 전 저거 맞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뭐냐면 변화를 볼줄 알고 변화에 금방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흐름이야. 뭐냐면 계속 세상은 흐름으로 가요. 흐름으로.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런 흐름, 저런 연도에 저런 흐름, 앞으로의 10년 뒤에는 이런 흐름, 그다음에 20년 뒤에는 저런 흐름,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 흐름들을 잘 찾아낸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 나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야. 그러면은 헤어 디자이너란 말이죠.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로서 앞으로의 흐름이 뭘까?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흐름이 뭘까를 보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디자인 같은 흐름도 있지만 이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람들이 미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 것이며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쓸 것이며 단순히 머리만 자를 것인지 아니면은 또 헤어 디자이너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와중에서 정말로 살아남는 헤어 디자이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뭔지 약간 요런 흐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흐름을 보는 게 어른들이 좀 깨어있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빠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헤일리 앞에서 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헤어 디자이너야. 근데 나는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흐름을 보고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대화가 돼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고 그런 흐름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걸 흐름들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다 달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여기에 지금 약한 33명 정도 계신데 그 33명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다 다른 거야. 근데 그다 다른 사람들이 흐름을 보면은 함께 갈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는 시너지 또는 융합이라고 얘기해요. 융합. 시너지 아니면 융합. 그래서 창조 경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방송을 하다가 헤일리한테 자문을 구할 때도 있어.
내가 어? 다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파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흐름을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살 모태솔로인데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제 상태가 아직 연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관계와 경제 능력도 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 둘까 했는데 일단 너무 어려워. 교우 관계, 경제 능력, 연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가 연애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문제는 뭐냐? 나도 없어. 누구를 컨설팅을 해주냐? 나도 없어. 자,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한 친구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 이 질문한 친구가 다른 게 하나 있어.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이 친구는 연애를 못한 거고, 나는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차이는 정말로 커요. 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연애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요. 난 내가 일이 있기 때문에 난그 일을 방해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수 없는 사람이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남을 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교우관계, 경제 능력 이런 거 지금 일단 다 필요 없고 이거 엉클리스가 질문한 것 같은데 엉클리스가 이거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명확하면 붙는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아, 연애 많이 해봐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연애 많이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연애 많이 해보고 많은 여자를 만나봐야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나보니, 이제 어느 정도 여자를 볼줄 아는 눈만 생기면, 이제 나는 조금 더 진지해지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중딩이들한테 우리 헬스장에 트레이너를 꽂히고 싶어하는 중딩이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정말로 클래스를 높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 나 진짜 저 여자랑 진짜 만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될 정도로. 근데 그거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외모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클래스를 올리는 거는 외모가 아니라 이 내적에 있는 카리스마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까워. 외적으로만 이렇게 가꿔도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조금 돌직구로 얘기하면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그냥 예쁘장하니까 그냥 가지고. 근데 있잖아. 어쨌든 생각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절대 결혼 안 해요. 결혼을 해도 그냥 아 예쁘니까 이 여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여자와 함께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마이웨이를 가고 그 다음에 그냥 결혼하는 거야. 와이프로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여자 남자 다 똑같아요. 그거는 여자건 남자건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자, 여러분들 허세와 자신감은 하나 차이야.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허세와 자신감은 하나 차이예요. 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척하는 건 허세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안 해도 흘러나오는 게 그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있는 남자들은 봐. 저 여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벌들, 그다음에 유명한 정치인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결혼 안 해요.
재벌들이랑 정치인들, 그 다음에 유명인들 그냥 결혼 안 해요. 가정, 가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제 능력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다 철저히 분석해서 결혼해요. 정말 이게 사랑으로 결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약으로 결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만큼 굉장히 자기들에 대해서 클라스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만 아 누가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모태솔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 물어보고 싶어. 모태솔로가 부끄러워요? 어때요? 나는 모태솔로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에. 왜냐면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 나도 모태솔로 되고 싶어. 그 이미지 가지고 싶어. 근데 난좀 늦었어. 그걸 하기에는 난좀 많이 늦었어. 그렇지만 모태솔로가 왜? 굉장히 괜찮지 않아? 근데 모태솔로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모태솔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그거는 고칠 필요가 있어. 여자들이 안 봐.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이유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나의 매력들을 쌓아가고 하면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태솔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지 허세가 아니야. 나 모태솔로니까 그래. 나는 나의 이런 뭐라 그럴까? 이 자존심을 지켜내겠어. 그래서 일부러 안 만나는 거야. 이런 허세 부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지? 실제적으로 내가 뭐가 문제지? 그리고 어떤 매력이 없는지, 그 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 자신만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매력들이 발산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모태솔로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경제 능력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많이 벌어봐요. 아, 연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경제 능력이 필요하다고 너가 생각이 들면 경제 능력을 한번 얻어봐. 근데 그거 안 한다? 그래 보면 되게 찌질해. 그리고 우리 엉클리스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엉클리스가 찌질해. 그때 나한테 내가 기억이 맞으면은 그때 나한테 친구들 돈 없으면은 만나기 싫다고 얘기했죠. 안 된다니까? 가끔씩은 투자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엉클리스가 지금 굉장히 조금 뭐랄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이해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환경이 여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 자, 한 달에 10,000원을 세이브 못해요? 10,000원 세이브 해봐. 그러면 커피 2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뭔가 사회생활을 해봐야 돼. 근데 봐봐. 우리 엉클리스, 까까 하나만 안사 먹어도 충분히 우리 펜가입 할수 있어요. 별풍선 한개 100원만 싸가지고도 펜가입이 돼. 얘 펜가입 안 하잖아. 아니, 100원만 해도 펜가입 할수 있는 건데 펜가입 안 하잖아. 기승전 펜가입이야, 맞아. 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다음에 별부상.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평상시에 못하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교우 관계와 경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를 철저하게 성장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대학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아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대졸은 꼭 필요한 스펙일까요?
저도 제가 방송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방송 일은 지금 당장 학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학위를 다시 딸 거예요. 왜? 분명히 학위가 필요한 때가 와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걸 알면 분명히 학위가 필요한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위를 따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두 번째는 대학교를 가는 의미가 좀 달라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단순히 대학은 학위만 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면서 공유되어지면서, 나의 생각이 넓어지고, 나의 시각이 넓어지는 게 대학교예요. 물론, 한국은 그거를 조금 덜 못해. 미국보단.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되면 대학 가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야간 대학이라도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맛을 느껴봐야 돼. 공부라는 맛을 한번 느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는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평생 안 가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려고 하지만 만약에 대학을 갈 필요가 없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야. 대학은 나를 업그레이드를 키우는 나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냥 또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학교가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통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BJ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3학년인데 미주권 교환학생 1년을 갈지 고민이에요. 대학 졸업 후 미국 로스쿨 갈 건데요. 그때 이미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교환학생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교환학생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로스쿨을 간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유학도, 아, 나 이거 컨설팅 이거 진짜 비싼 컨설팅이다, 여러분들. 제가 유학원에서도 컨설팅을 했었지만, 이거 여러분들, 비싼 컨설팅이니까 잘 들어요. 유학에는 종류가 있어요. 단기 유학이 있고, 장기 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목표로 유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에 또는 그 유학 간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 로스쿨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교환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의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미국 의사는 미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장기 플랜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오래 있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시라도 빨리 미국에 나가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요.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 구조 안에 파고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릴 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 문화를 접하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장기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이 나를 그 문화에 노출시키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유학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직, 예를 들어서 변호사 또는 뭐 의사, 뭐 판사 이런 건 유학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유학 갈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들어도 교환학생은 좀 들잖아요. 가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환학생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교환학생이었지만, 프로그램이. 근데 어쨌든 교환학생은 최고의 효율성으로 유학을 갈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 비타500이 미국에 1, 2년 있다 한국 돌아오는 것도 스펙이 많이 도움이 될까 그러는데 죽을래? 우리 500이
김치 싸다고 한데 마실래? 야, 미국을 갔다 오는 거를 스펙에 쌓으려고 갔다 와? 야, 이 부르주아야. 야, 이 금수저야. 그돈 있으면 오빠한테 별풍선이나 쏴, 임마. 알타리모로 그냥 휘 갈겨줘야 돼. 야, 스펙을 위해서. 하하. 여러분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내가 너무 흥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부금도 좀 아름다운 부금을 틀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쟤 때릴지도 모르겠어.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약한 37분 보고 계신데, 37분 시청자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펙이란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내가 뭐를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란 건, 내가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나가 그 분야에, 또는 내가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나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게전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종이 쪼가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이 쪼가리로 여러분들을 다 표현을 할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스펙을 포기할,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진짜 나의 인생에 대한 스펙을 쌓으면요, 종이 쪼가리 스펙은 언제든지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 인생 스펙은 못 쌓아요. 근데 내가 나의 인생 스펙을 쌓다 보면 종이 쪼가리 스펙? 그거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고 쌓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 중딩, 고딩, 대딩이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한 청년들까지 정말로 나의 가치를 조금 아는, 그리고 발견하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한주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컨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컨설팅은요,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요, 제 모든 컨텐츠들 올라가 있으니까 구하준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밤 생방송으로 10시에 방송 진행되니까 추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알람 켜두시면 생방할 때 알림이 갑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이랑 함께해요. 안녕!